헬로, 오늘 저녁 신현입니다. 오늘은 지금 1교시 수업이라서 급하게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한번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54분이어가지고 지각이 간당간당해요. 수업 도착했습니다. 지각 안 했어요. 이거는 한국 사람의 성격 아니에요. 이거는 이제 서덕이라고 하는 이제 원래 이제 펭귄 시리즈라고 하는 아주 이런 공부해보면 알죠. 10분이니까 25분까지 지켜요. 꽤 오래 시네요. 꽤 오래 시네요. 15분이 났어요. 빨리 편의점 가야겠다. 저희 학교의 생긴 씨입니다. 올해 생겼어요. 뭘 먹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. 아, 무엇을 먹어야 하나. 뭔가 오늘은 핫바가 먹고 싶은걸. 맨날 이거만 먹네. 밥 먹어. 아, 이따 점심시간에 이거 카메라 어떻게 들고 다니나 몰라. 아, 오늘 사람 많은데 부끄러운데. 아, 밖에서 하겠는데 우리 학교에서 못하겠어요. 아, 먹고 갈. 수업 시간이 다시 돼서 올라갈게요. 감사합니다. 저 근데 1층에서 카메라 들기가 너무 부끄러워. 저기 가자. 야, 너 나한테 떨어지면 안 된다. 안 돼. 나 너라도 있으니까 지금 카메라 들 거지.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나가겠어.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카메라를 이렇게 듭니다. 헤리티지 온다는 거 아시죠? 그럼요, 헤리티지 알죠. 오늘 헤리티지 예배 몇 인지 아세요? 헤리티지 대표. 와, 모르세요. 카메라 끌게요. 무슨 말씀인데? 저 헤리티지 좋아합니다. 저 헤리티지의 그 헤리티지 아이 디사이드 좋아해요. 아이 디사이드 되게 좋아요. 저희 선배님 축하드립니다. 예배에 들어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벌써부터 중얼거리는 거 안 들리거든요. 중얼거리는 거 안 들리거든요. 네. 경건한 마음. 감사합니다. 코에목 받았어요. 안녕. 애들은 또 반말하세요. 가세요. 서열이 형 두 번째 출연이잖아요. 어? 또 나오나요? 네. 안녕하세요. 그때랑 같은 옷이네. 인제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네. 그렇네요. 편집각인데요. 오늘 헤리티지가 오니까 저 소울이 충만해야 된다. 아, 한번 한 곡 불러주세요. 뭐 뭘로 드릴까요? 뭐가 드릴까요? 오늘 불렀던 찬양 너무 좋았죠. 네. 나의 삶은 아니 이거 그렉 아시나요? 그렉? 그렉 씨가 오셨는데? 장그렉이죠 결국이. 또 만났네. 아, 여기 네. 안녕하세요 노잼 씨. 안녕하십니까. 네, 저번에 노잼으로 찍히셔가지고. 아, 오늘도 태평양 남과 노잼 씨와 함께. 갑니다. 추워요. 안 추워요. 저희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. 우리 구독자분들의 추석 안부도 물어보시네. 근데 기웅이 형 너무 그 노래를 자꾸 분량을 노린다고. 분량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하니까 분량이 늘어나네요. 그러면 카메라 보면 어깨를 저렇게 들고 다니시네. 어깨죠. 저는 이제 학식을 먹으러 갈 텐데요. 굉장히 부끄럽네요. 사람들이. 형님, 저랑 떨어지지 말아주세요. 얼굴이 시뻘개지셨는데. 너무 빨갛네. 거의 오미기인가요? 네, 메뉴. 저는 편의점에 갈게요. 뒤에 있잖아, 거기.
재밌네요. 뒤에 뒤에 거기 아니에요. 네 거기. 브이로그 찍어주고 있는 거야? 그럼요. 대현 씨 한번 나오셔야죠. 너도 한번 나와야지. 저는 창피해요. 아 결제가 완료됐어. 저는 좀 문진인 것 같아요. 맛있게 보세요. 아 발성이 신남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편의점에서 먹을 거를 간단하게 사고 다시 아까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요. 안 보여요, 애들이. 애들 다 어디 갔지? 저기 태평양 시계시네. 한번 먹어보도록. 어우, 벌써 이릅니다. 저는 뭐 학식을 먹어보도록. 생선 가스의 범인 저거. 와, 이거 떨어진다, 떨어진다. 뭐 먹을래? 마라탕. 마라탕. 아줌마. 재밌다고? 와. 안돼. 기웅이 생선 가스 먹을 사람. 하이. 내가 볼 때 한나 밥 먹어서 갈 생각이 없어. 나도. 내 와. 보시고 왜 여성이에요? 아, 하, 그, 디, 구, 헬, 두, 여, 이, 팔, 완료, 3인칭, 여성. 이, 팔, 남성이에요, 여성이에요? 여성, 복수, 문자. 오케이. 아마 영광 이런 거 아닌가? 거의 1학년 끝나갈 때 들었던 기억. 오늘 아침도 두 번 하나. 저는요 이제 수업이 다 끝이 났어요. 오늘 저녁 6시에 헤리티지 밴드가 저희 학교에 옵니다. 그래서 예배가 있는데 그거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. 6시 10분까지 기다려야 돼서 열람실에서 제가 살고 있는 장학관 관련해서 생활제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서 그 문서 작성 좀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. 저는 일단 열람실로 들어가 볼게요. 저는요 급하게 형이랑 학교 근처에서 밥을 먹고 지금 헤리티지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. 아 저는 사실 헤리티지 음악을 막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기대가 되네요. 얼른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친구들 만나서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. 주신 내
이제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오늘 하루가 되게 길었어요. 아, 진짜 길었어. 제가 오늘 처음으로 헤리티지 미니스트리 그 찬양팀 분들 처음 보고 왔는데, 영상으로 보고 오셨죠, 방금? 와, 대박이었어, 진짜. 정말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들의 소리가 이런 소리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소리가 아름다워가지고 와, 몸에도 막 소름 돋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. 그래서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오늘 헤리티지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 브이로그를 킨 건데, 여러분들도 헤리티지 음악 잘 들으셨죠? 잘 담겼겠죠?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,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. 또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테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, 구독 안 누르고 오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댓글로 꼭 우리 함께 소통해요. 봐줘서 고마워요. 안녕. 오늘 헤리티지가 오니까 저 소울이 충만해야 된다. 아, 한번 한 곡 불러주세요. 뭐 뭘로 드릴까요? 저희 노잼씨 오기 전에 빨리 한 곡 불러주세요. 뭐가 드릴까요? 오늘 불렀던 찬양 너무 좋았죠. 네. 나의 삶은 아니 이거 그래가 하시네요. 그래? 그래씨가 오셨는데?